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핑크색이지? 핑크빛이네. 얼굴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제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참 열심히 공든탑을 잘 쌓았는데, 어제 또 뜻밖의 휴방을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전도 아닌, 5시간 전도 아닌, 30분 전에 공지를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굉장히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 예, 중요한 건, 왜냐면 이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1년에 한번 쉬어야 되는 그런 나의 사정.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랄프도 까먹었냐? 근데 아니요, 저만 까먹었고 랄프는 어제 방송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오전 10시까지 가는 건데 뭐 방송 좀 일찍 꺼놓고 조금 자고 그러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 이게 그게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가 강남 경찰서 바로 마주편에 있고 판교에 또 있어요. 판교. 판교가 성남시 판교죠? 예. 판교는 좀 멀어요. 멀고 오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미리 출발을 했어야 했고. 예. 그리고 사실 뭐 재계약 이제 얘기도 하고 할겸 뭔가 이제 그때 미팅 시간은 1시간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좀 그냥 하루 더 쉬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예, 좀 늦게 내린 결정이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예, 일찍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리고, 휴방을, 예외 없는 휴방을. 코트야. 형님, 오늘 형님 방송 보기 무섭습니다. 더글로리 스포 당할까봐 유유. 아, 더글로리 스포요. 근데 어차피 보실 거고, 스포랄 게, 오늘 내가 좀 적어 놓을게요. 더글로리 만약에 스포성 채팅이 하나라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편하게 보세요. 네. 사형 플러스 지옥까지 저주 코트야. 플러스 아니, 네가 입으로 스포할까봐 걱정된다는 거겠지. 내가요? 내가 스포란다고? 내가 왜 스포를 해? 나는 언제나 스포의 피해자였는데. 엔드게임 때도 그랬고. 아, 이제 좀 쓰고 있어. 기다려보세요. 더글로리 스포성 채팅은 이꼬르 사형 플러스 지옥까지 저주 플러스 일가족 저주. 아, 일가족은 좀 아니야. 요즘은 또 이게 예, 또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문구 해놨는데 왜안 바뀌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뀌었네요. 정말 멸할 거야. 야, 재밌네. 진짜. 그러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는 뭐 전혀 그럴 게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더글로리 시즌 1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로 이렇게 속성으로 봤어요. 근데 정리해주고 요약돼 있는 걸로. 근데 더글로리 스포2는 이제, 아니 더글로리 스포2래. 네, 더글로리 시즌2는 좀 뭐라 해야 되지? 하도 이게 원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반응이 좀 한참 뒤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 원래 뭔가 대단한 게 나오면은 바로 입소문이 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거 볼걸 그랬나? 근데 나는 이미 저기 속성으로 유튜브로 봐버렸는데 어떡하지? 요약본으로 그랬었는데 하도 이제 좀 호들갑들을 많이 떨더라고. 근들갑들은 무지하게 떨더라고. 그래서 아, 그 정도인가? 랄프도 옆에서 불을 지폈고. 그래서 더글로리 이제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이런 얘기 하니까, 아, 나오는 날꼭 봐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5시까지 기다리다가 봤어요.
아, 재밌네. 재미도 있는데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놀랬어요. 드라마 그러니까 유튜브로 요약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빠진 거구나. 이게 확실히 19세 드라마가 맞구나. 예. 지금 한 편 딱 남겨놓고 그러고 지금 봤어요. 예. 자, 지금 채팅창에 채원님 한번 경고 드릴게요. 채원님은 제가 그래도 아끼던 팬분이라서 저기 한데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스포성이고 조금 짜증나거든요. 안 본 분들한테는 더글로리 포기하고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예, 한 번만 더 그러시면은 눈치 없고 약간 스포가 뭡니까? 그 소감만 얘기할 거 되게 재밌더라 좀 잔인하더라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한 줄평 정도로 남겨줘야지 그 안에 뭐가 있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능이 낮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능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한 번만 더 하시면은 그냥 가차없이 블랙 때리겠습니다. 안 본 분들에게 예의 좀 지키세요. 예. 알겠죠? 아무리 팬닉을 달고 아무리 지금 뭐 재방송에 유대감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공헌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건 지능 문제야. 같이 봤다고 내적 친밀감을 앞세워서 선 넘지 말란 얘기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난 안 본 분들한테 그걸 꼭 지켜드리고 싶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트야. 일가족 지켜. 예. 진성 콧박이도 한 번 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며칠 전에 기분 안 좋을 때 열혈 팬이 와가지고 막, 슬슬 건드니까 짜증나가지고 블랙해버린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라고 가차 있겠습니까? 가차 없습니다. 예. 무조건 블랙할 거니까 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뭐 진짜 재밌게 보고 저도 딱 한 편 남겨놓고 그러고 있고 그 김은숙 작가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전에 뭐 그 조진웅님 나왔던 거 시그널 그죠? 그거랑 또 뭐 다른 뭐 몇 가지 뭐 나의 아저씨 뭐 이런 거 있는데 인생 드라마라고 김은숙님 작가님의 그 야 미쳤더라. 현존 최고 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시그널은 김은희 작가님 아니에요? 어? 시그널은 김은희 작가님. 김은희 아니야? 김은숙. 김은숙 김은이 달라? 아니 네. 장항준 감독님 그 와이프 분 있잖아. 작가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작가. 네, 김은숙 작가가 더블로리 더킹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김은희 작가는 누구야? 그분이 저거 시그널. 아 좀 다르네. 아 김은희 작가 김은숙? 네 김은숙 작가가 더블로리 만드신 분. 그럼 김은숙님은 그동안 필모그래피가 뭐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김은숙님이랑 김은희님이랑 좀 내가 좀 다르게 봤네. 네. 나는 장항준 감독님 그 와이프분 그분인 줄 알았어. 그래요. 이름이 한 글자 마지막에 달라갖고 그분이 그분인 줄 알았고 생김새도 심지어 비슷해. 두 분 다 약간 뿔테 안경 쓰고 다니시고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인정?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 두 분 비슷하게 생겼어. 이름도 한 글자만 다르고. 아 미쳤다.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님이 이제 그 더글로리 만들었잖아. 더글로리 말고 뭐 만드셨어? 도깨비. 도깨비. 야깨비 만들었고.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는 좀 그렇지 않나? 예?
태양의 후예가 재밌나? 태양의 후예가 흥할 때 나는 좀 약간 솔직히 소위 말해 좀 약간 굉장히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보르노라고 생각을 했어. 보르노. 예. 시청률 38%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그 원 그러니까 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약간 그런류의 보르노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만. 내가 좀 그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봐요. 태양의 후예는 모르겠어.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자꾸 막 송중기 존나 멋있다고 하면서 막 송중기 세 글자만 나와도 막 이지랄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개꼴보기 싫고 좀 뭔가 꼴받아 갖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더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하네. 아니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여러분들 누구지 몰라. 근데 그 뭐 송중기 이야기만 나왔다 그냥 막 부르르 부득 막 부르르 떨어. 코트야. 좋아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근들갑을 막 오지게 떨길래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얘가 좋아할 정도면 이거 100% 보르노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그랬구만. 알겠습니다. 아니 송중기님을 뭘 자적자를 해. 자적자를 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지 여러분들. 예. 자적자의 대상은 만만해 보이는데 뭔가 이 새끼가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한테 막 인근이 은근히 막 인기 있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적자가 발동되는 거지. 송중기 같은 그런 완전 미남 배우한테 그 자적자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여러분들도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부러워요? 아니면은 내 주변에 막 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새끼가 부러워요? 예? 후자죠? 뭔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만만해 보이는 대상이 뭔가 나보다 가진 게 많거나 뭔가 열등감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자적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적자 많이 하는 것처럼. 그죠? 지도 맨날 자적자 자적자 거리는데 누가 너한테 자적자를 상식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자적자예요. 9292님. 네. 그리고 좀 님자 좀 써주세요. 네.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네. 내가 네 친구냐 이 씨발 새끼야. 하여간에 이 개새끼들이 뭐 씨발 뭐 여러분 님들 이렇게 하고 극존칭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상호간에 좀 예의 좀 지키고 삽시다. 왜 자꾸 씨발 너너거려요 이 개새끼야. 언제 봤다고 뒤질래? 하여간에 씨.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네. 너무하네 라고 하는데 네. 저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나저나 야구는 완전 뭐 초상집 분위기네요. 왜 어떻게 됐어요? 아까 8이닝까지 봤는데 그냥 그것만 봤어. 지금 몇 라운드인지. 야구 아이고 13대4로 개발렸네. 그냥 개같이 쳐발렸네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축구는 우리가 그래도 해볼만한 것 같은데 야구는 한일전에서 이렇게까지. 아니 3배 차이로 졌다고? 와 코주 부부 블랙 좀 해주세요. 예 근들갑 떠는 새끼들 쳐 죽여야 됩니다. 예 최악이었다. 투수진이 개망했다. 수준 차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에서 인기 있는 그런 구기 종목은 이제 일본한테 뺏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일전을 축구를 최근에 안 해서 그러지 월드컵 때 폼으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개발일 것 같은데.
일본도 16강 가고 우리나라도 16강 갔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되게 힘들게 갔잖아. 구기 종목을 이렇게 개발리는 때가 다시 왔네요. 그렇습니다. 오타니가 나왔나요 이번에? 이번에 오타니 나왔어요? 한일전에? 같이 한 경기를 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겠다. 한국 야구 선수들은 오타니는 야구계의 메시 같은 존재라며. 예전에 그 이치로인가? 그 수염난 아저씨가 약간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 상대로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코트야. 발언해가지고. 야구 인기 현실 월드컵 두 골 넣은 조규성이 오타니 인스타 딸 사실상. 아, 야구 인기가 그 정도다. 농구보단 낫지. 예. 농구 누가 관심 있어? 배구 누가 관심 있어? 구기 종목 중에 그나마 축구 다음에 야구인데. 근데 나는 또 그것도 싫어. 자국민들이 또 재밌게 또 축구 이제 뭐 스포츠 보려고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 나왔다 그래가지고 니넨 지는 게 나 이러면서 막 패배주의에 찌들어갖고 그렇게 막 뭐 일본한테 졌다고 이제 막 일본 막 뭐 주인님 주인님 막 거리면서 그렇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새끼들도 아주 좀 스포츠 보는 매너들이 똥망인 것 같아. 버러지 같은 놈들 맞지? 졌으면 졌구나 아쉽네 그냥 그 정도서 끝내야 되는데 너무 막 이 막 그 과잉을 해갖고.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트야. 근데 한일전 아니면 아예 안 보잖아. 그치. 그것도 현실이지. 사실 축구 선 그러니까 그 선수들 입장에서도 한일전이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코트야. 발상의 요즘 차이다. 요즘 너무 힘든데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한일전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한일전이라서 한일전이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나 그럼 한일전 때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내비춰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근데 그 보통 그런 선수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평소에 야구에 관심도 없는 새끼들이 졌다고 뭐 어? 이렇게 비난을 해? 야씨 존나 한타오네 이러면서 막 국민 욕하고 이런 선수들도 있을 텐데 딱 두 분류는 아니겠죠?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일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심을 야구에 평소에 관심 안 가져주던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갖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코트야 현재 한국 야구 원탑 투수 안우진이 학폭 때문에 국대 못 나가는 거 어떻게 보냐? 근데 사실 스포츠 계통은 비일비재했어. 선배가 후배한테 빠따갈기고 뭐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좀 정신 교육을 한다. 좀 정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랑은 다르게 스포츠 계통은 이제 운동 쪽은 지금도 학폭이 엄청 비일비재할 걸. 빠따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빠따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걸로 아는 거지. 축구 선수들 뭐 지금도 막 선후배들 이제 방송 타가지고 다 잘 돼가지고 막 국대 이렇게 루트 밟아갖고 이렇게 선후배로 오래 지낸 그런 선수들 보면은 농구, 야구, 축구 할 거 없이 다 같이 그냥 얘기를 하잖아. 존나 맞았었다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선배한테 뒤지게 맞았다고 하면서 하나의 관용 같은 건데. 근데 이제 그들만의 룰이 있는데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는데 함구하기로 하는 우린 스포츠맨들이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런 룰로 인해서 함구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이제 완전 엇나가가지고
너가 나에게 가한 그 폭력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난 이것을 폭로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사랑, 내리갈굼, 뭔가 이런 관용적으로 이제 겪었던 그런 학폭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진짜 크게 날라오는 거지. 안우진이라는 선수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악질이었나 보네.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두드러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예체능 계통이 다 그러지 않나? 미술 빼고는 다 후드러 쳐 맞는 것 같아. 음악 쪽도 그렇고, 예. 그 되도 않는 것들이 막 똥공기 잡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저도 뭐 기숙사생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맞았죠. 중학교 때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하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그 동창이었던 친구 중에 아주 악질, 나랑 아주 악연이었던 놈이 있었는데, 뭐 십몇 년 만에 글마 얼굴을 이렇게 그때 가라오케 갔거든요. 가라오케에서 이제 얼굴 쓱 보고 그냥 술 한잔 했는데, 뭐 그냥 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좀 후지더라고. 애가 후져졌어. 옛날에 멋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그 후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계속 후지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고 나서 그냥 에휴 그래, 복수고 나발이고 뭐 예전에 서운해고 뭐 어쨌고 이런 거 다 떠나갖고 그냥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수도 아니고 그냥 용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아무튼 이제 뭐 중학교 때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중학교 때 얘기도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이제 가명을 붙였죠. 호철이라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호철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 썰을 좋아하는 팬들이 막 자꾸 닉네임에다 호철이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예, 병신짓들 많이 해가지고, 예, 뭐 악마 호철 막 이런 애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저 중학교 때 얘기인데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그 방송국의 공지들 보셨죠? 공지 봤죠, 다들? 오늘 그 저 바이오하자드 4, 그러니까 바이오하자드 역대 시리즈 중에서 4가 제일 그 평이 좋았었던 그랬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시리즈의 이제 4의 리메이크가 나왔어요. 제가 바이오하자드를 이제 7부터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고, 7, 리메이크 1, 2, 3,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빌리지 DLC까지 6작품을 내리 연속 다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리메이크 1, 2, 3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4가 나올 차례거든요. 4가 나올 차례인데, 4까지가 진짜 레전드였다고 하더라고.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자체가 어떤 뭐 고티도 받았고,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중에 고티 받은 시리즈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고티를 받으려면은 한 그 진짜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메타스코어도 높고 유저들 평도 높고, 거기다가 이제 한 장르의 어떤 그 개척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막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혁신 이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으면. 바이오하자드 4가 그런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1인칭이었는데 뭐 이렇게 TPS라 그러죠. 배그 같은 그런 3인칭 어깨 숄더 뷰, 예, 그거의 시초격이 바이오하자드 4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많은 그런 게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하자드 4라고 하는데, 이번에 리메이크가 나왔습니다. 데모 버전으로 나왔고,
플레이 타임은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플레이 타임은 일단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따가 저 콘텐츠 경매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게임이 미래다 하시는데 너무 대작만 하지 마시고 통역력 있는 펜 하나 구해서 신작 인디게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좋죠. 다 그런 뭐 이렇게 방송에 대한 이런 건의사항 다 좋은데, 그럴 여력이 될 수 있게끔 풍선 좀 쏴주세요. 네. 좀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풍선 좀 쏴주세요. 예. 말은 참 감사하지만 제가 힘드네요. 예. 쏴줘.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타 유발중님 고맙습니다. 예, 풍 좀 야무지게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컨텐츠 경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트야. 무조건 풍선 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트야. 대장님 힐 이용료. 아, 뉴욕커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저런 채팅은 블랙 하는 게 맞겠죠? 네. 더블로리 호였어? 난 극호였는데. 일단 한 편을 남겨놓고 있는데, 랄프야 창문 좀 열어라. 나 이렇게 막 눈도 건조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너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더글로리를 계속 봐서 그런가? 습도 53이다. 근데 좀 더워. 근데 열어도 똑같더라고. 사람이 안 들어와요. 아까 나 안방 열었을 땐 엄청 시원했는데. 이렇게 자막에다 써놔도 자꾸 저렇게 하는 거는 지능이 낮은 거야. 지능이 낮고 남들은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인간이 어쩜 저럴까? 난 좀 이해가 안 가. 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하는 사람들. 예, 진짜로 병 같은 건가? 약간? 혐오스럽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내가 방송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스포당하기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오늘 내 방송부터 먼저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는 좀 봤다고 기어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봤냐 저거 봤냐 하면서 내적 친밀감 쌓으려고 개바락 떠는 모습 보면은 그냥 머리통 터져 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 예.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이렇게 무례한 새끼들이 많을까? 내 쌍이라 그런 거겠죠. 병신 새끼들. 죽어 그냥. 블랙해 블랙. 저는 제가 무슨 카지노를 스포했어요, 이석준님. 왜 자꾸 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야 너도 그랬잖아 하면서 막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질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환멸납니다. 예, 그 젖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석준님 좀 아가리 닦고 보세요. 예, 제가 요즘요 그 뭐랄까 진짜 그 저를 아껴주고 저를 응원해주고 이런 팬들 제외하고서는 그냥 딱 잘라버리고 싶어요. 예, 근데 진짜 요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예,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현타와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지치니까 아갈빡 싸무시고 보시든가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방송 찾아 쳐 꺼지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겹네요 이제 너 같은 새끼들 상대하는 것도. 지랄맞은 개병신들. 오죽하면 오늘 운영자님이랑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진짜 방송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운영자들도 아는 거지 내 방에 병신들이 많다는 것을. 그래 이젠 좀 블랙 좀 합시다. 아우 징그러.
상대하기가 싫어. 징그럽고 그냥 벌레 보는 것 같아. 솔직한 말로 내가 바뀌었으면 이제 바뀌려는 신용이라도 하지. 이렇게 안 바뀌고 계속 그 자리 맴돌면서 씨발 혼자서 막 방구석에서 쿨한 척하면서 채팅 치는 거야. 역겹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바보 병신이라서 막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웃는 게 아니거든요. 예, 씁쓸한 웃음이죠. 예. 저기 좀 넣어야겠다. 그 인공 눈물. 와, 눈 개침침하네 오늘. 예. 예? 진짜 개 같은 채팅 많다고. 약발방 보면서 그렇게 채팅해도 되는 줄 아나 봐. 아, 빠은 채팅이요. 빠은 채팅은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 제가 한꺼번에 바꿀 순 없어요. 예. 워낙에 좀 이제 인방 보는 세대들이 병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인방 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전체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인방의 수요층 중에서도 약간 좀 전두엽 맛간 새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제가 솔직히 상대하기가 편해요. 예, 채팅을 쳐도 상대방 기분도 배려할 줄 알고 기본적인 좀 그런 행동 양식이 좀 있으니까. 네.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채팅치는 애들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바뀌어도 걔네들은 따라오질 않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랄프야, 나 저기 인공 눈물 좀 갖다 줄래? 어. 오늘 초반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여드름 패치로 좀 이거 좀 저기 해야겠다. 자꾸 뜯으니까 자꾸 여기 썩나고 거의 나을만 하면은 또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딱쟁이 생기는데 이거 이제 안 뜯어야겠다. 하면서도 무심결에 뜯어. 얼굴 만지다가 진짜 좀 성격이 그런 편이라서 트러블 있으면 원래 여자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이구 뭔 소리냐. 피부도 단식을 해야 한대요. 화장품 너무 바르지 마세요. 그거 없나요? 인공 눈물? 인공 눈물이 하나도 없어? 예. 그 바리 가방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아, 근데 넷플릭스는 진짜 정책이 너무 좋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시즌 자체를 다 풀어버리니까 안 그냥 그 자리에서 정주행 해버리니까 시원시원해서 좋아. 카지노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배우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대. 답답하대. 왜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놓는지. 디즈니 정책 이해가 안 간대. 뭔가 일주일에 계속 자기네들 찾아주는 거를 좋다고 생각을 하나 보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카지노 이제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은 한 편 한 편 이렇게 일주일마다 보는데 코트야 코왕 오늘 컨텐츠는 뭐야? 한 편 한 편 이렇게 보는데 좀 약간 실망스러운 회차가 나와. 그러면 오히려 거부감 들고 아 짜증나네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나와버려.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감 드는 건데 걔네들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더글로리는 진짜 물건이긴 하네요. 그거 진짜로. 왜냐면은 한 편도 지루했던 편이 없었어. 떡밥을 너무 마구잡이로 막 뿌려놓길래 이거 회수 가능하나 했는데 되게 회수를 잘 하고 한 편 한 편이 그냥 좀 빠르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그거에 아주 걸맞게 너무나도 잘 만든 드라마가 아닌가. 예. 김은숙 작가 폼 미쳤다. 예. 예, 솔직히 저 극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김은숙 작가님 뭐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뭐 그 일단 내가 헷갈렸던 것도 있었고 김은희 작가님이랑 김은숙 작가님이랑 두 분을 약간 헷갈리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전작들 중에서 뭐 잘 만든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작가의 팬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 그 개통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밴드를 볼 때 밴드 음악하는 그런 가수들을 볼 그 가수를 볼 때 한 팀을 봤을 때 누가 드럼 치는 사람 좋아해? 그죠? 누가 베이스 치는 사람 좋아해? 누가 기타 치는 사람 좋아해? 다 보컬 좋아하죠. 예. 근데 작가를 좋아한다라는 거, 작가의 팬이라는 거, 그 작가님의 팬이 되고 그 작가님 자체가 뭔가 새로운 작품 들어가게 되면은 막 기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드라마는 더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러니까 네임밸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작가님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이름 있는 그런 작가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배우 연기 보고 뭔가 좀 배우의 그런 아우라에 취해서 배우를 많이 팠는데 지금은 진짜 오늘 약발방의 코트 형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어떻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런 서사를 만들고 어쩜 이렇게 하지? 진짜 대단한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 하면서 이제 막 검색해 보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감독 알게 되고 예, 작가님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김은숙 작가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미쳤네요. 내가 꼽는 최고의 드라마는 뭐냐고? 더글로리가 됐어요. 예, 원래는 아니었는데 더글로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카이캐슬이니 뭔지 잽도 안 돼. 비교가 안 돼. 인생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예. 그냥 좀 뭔가 좀 완전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골 기질도 제가 좀 심해갖고 다들 막 뭐 되게 재밌게 보고 막 그럴 때 아 존나 호들갑더네 빙신들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좀 남들이 잘 안 보는 그런 막 아카데미 상 받은 그런 작품들 막 이렇게 보면서 약간 우월감? 니들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취할 때 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몇 년도 그 나왔던 그 영화 보면서 저기 한다 그러면서 영화 얘기 나올 때 막 좀 이렇게 그런 거에 약간 좀 뽕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좀 많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인싸들이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예.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예.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냥 그런 남들이 많이 보는 거 있으면은 오히려 막 반감 갖고 있어요. 방골 기질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말 많이 하고 재밌어 하고 이런 거를 하나 한번 나도 볼까? 해서 한번 딱 봤는데 오 재밌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진짜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고 뭔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한 번쯤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내 취향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취향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극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그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너무 약간 좀 편집적이고 좀 약간 폐쇄적이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 의미로 베텔기우스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 싫어요 그거는. 아직은 그거는 음악 쪽까진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제 한번 그 더글로리 관련으로 컨텐츠 한번 만들게요. 예. 더글로리 감상회, 감상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텍스트장 써놓 그 텍스트 메모장 켜놓고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누구세요? 아 진짜 신의 저주가 마렵네.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비겁하네. 추접스럽고 목소리 변조하고 카톡 프사도 아무것도 없고 미리 작업해놨겠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왜 엄마가 사준 핸드폰으로 이렇게 용도에 안 맞는 병신짓을 할까. 근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자꾸 혐오하고 하는 것도 코트야. 어떻게 보면은 일가족 저주 마렵네. 예. 뭐 싫다고 얘기하고 얘네들 뭐 까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냥 뭐 차단하면 되는 거지. 예. 이런 데는 이제 딱히 에너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지겨워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은 먹방도 좀 해야겠어요. 어제 좀 약간 예외 없는 휴방 때문에 다들 화가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빈정거리거나 막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예 제 노력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30분 전에 공지를 드렸다는 게 좀 아쉬웠겠고 판단을 좀 늦게 했다는 거. 근데 나도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생각을. 예. 근데 또 어제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좀 퐁당퐁당이긴 했지만 어제 방송을 또 쉬었기 때문에 오늘 또 컨디션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뭘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족밥 새끼들아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너무 같은 패턴으로 내가 이제 어쨌건 한 달도 못 채우긴 했지만 3주 내리 연속 방송을 굉장히 긴 시간 가져갔고 약속은 꼭 지키고 할 건 하면서 뭐라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3주가 좀 넘기 한 달 거의 가까이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해왔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뭔가 한 70~80%는 그래 좀 30분 전에 이렇게 좀 얘기한 좀 약간 아쉽다 이런 70~80%는 약간 어제 그 휴방에 대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뭐 10%는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예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고
날이 서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뻔하지 뭐. 뭐 이 새끼 뭐 안 변하네. 어, 사람은 안 변하네. 뭐 어이구 바이크 탈 때는 안 그러시더니 뭐 하면서 막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데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블랙을 해버리고 차단 때리고 다시는 못 오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차단 사유도 그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 이렇게 딱 보냈어요. 예 굳이 긴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건 나도 좀 뭔가 공든탑이 좀 약간 무너진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좀 아쉬움이 저도 좀 있었어요. 어제 휴방에 대해서. 근데 뭐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어떻게 완전 칼같이 지키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가끔씩은 이런 뭐 변수가 있는 이런 휴방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을 정도로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 한 번씩 이런다. 뭐 이걸 가지고 너무 큰 어떤 저에 대한 단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뭐 BJ의 어떤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도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성에 안 차는 걸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수준이라면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어제 휴방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는 좀 더 일찍 공지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눈이 개뻑뻑하냐. 와 빡시네 이거. 눈이 엄청 뻑뻑하네. 특히 오른쪽 눈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가? 자 여러분들끼리 막 닉네임 언급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헐뜯을 시간에 풍선이나 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준성이가 100개를 너무 고마워 준성아. 준성이 너무 고맙고 용각산 효과 좀 제대로 알고 먹읍시다. 제가 용각산을 한두 번 먹으면 될 텐데 자주 먹는 것 같다. 복용 간격을 3회에서 6회 물 없이 복용한다. 1일에 3번 이상 먹은 적 없어요. 예. 두어 번 먹는 거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코트를 웃겨라. 코트를 웃겨라 또 이제 엊그저께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올라온 거를 보니까 뭐 근데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감이 없는 것을. 예. 그냥 제가 사실은 내가 스스로 주작해서 올릴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웃긴 거를 못, 그러니까 좀 뭐랄까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런 거니까. 예, 걔 존노잼글밖에 없어갖고 어쩜 이렇게 존노잼 자료들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코웃이 쉽지 않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웃긴 거 나는 진짜 잘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좀 감이 튀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웃긴 게 뭔지 어 좀 그런 코미디의 요소에 대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발달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들을 좀 많이 봤는데 재미대가리가 없더라고요. 예. 병신 같은 거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찌됐건 예.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코웃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스스로 주작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안 드리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인터넷 전화번호가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070에 그 번호 승인이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전화 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좀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대를 좀 예,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자고?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랑? 방송에 대한 피드백? 근데 사실 피드백 할 게 없을걸? 자만하는 게 아니라 아, 나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서도 더 바란다? 그러면 다른 방송 찾아가야 돼. 예. 뭔가 주제가 있어야 뭐 대화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더도 말고 그냥 이대로만. 예. 아 뭔가 어 그럴 때 쓰면 좋겠다. 오슈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예. 채팅창 불타오를 때 그런 거 좋네요. 어. 제가 이런데 털이 많이 나요. 이런데. 예. 내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좀 수염을 좀 길러 보려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딱 외모적으로 봤을 때 좀 귀여움이나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나이랑은 좀 안 맞는 예. 그런 좀 동안 외모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는 좀 예. 수염을 러프하게 좀 길러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보여드릴게요. 수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왜 제 저를 자꾸 얘기할 때 비교 대상 엄삼룡으로 하세요? 엄삼룡이랑 닮지도 않았고 전혀 1도 뭔가 그런 게 없는데 접점도 없고 그런데 엄삼룡 얘기하면서 제 자존감 어떻게든지 뭉그러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면상은 점천수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 여러분들 면상은 점천수 이제 김재석이죠. 예, 반박해봐. 못하죠? 장난 전화 자꾸 하면은 이거 진짜 그 제가 좀 개인 사업자로 냈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난 수가 있어요. 김영진 씨. 에? 목소리 바꿔서 병신지라고 해요. 씨발 죽어라. 아, 나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 아니 왜 뭐 때문에? 아이 씨발 나 자 이런 병신짓을 하는 게 뭐 무슨 자기한테 그게 될까? 차단하니까 또 다른 폰으로 또 하네. 친구들끼리 모여있나? 원숭이 새끼들끼리? 지능 낮은 새끼들. 아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부모님의 지도 편달이 좀 약간 덜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비슷한 것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지금 씨발 인방 보면서 야, 나 차단당했는데 씨발 새끼가? 야, 니 걸로 해봐. 지겨워. 어우, 진짜 싫다. 아니 그 심지어 아니 근데 나는 뭐 누구 번호를 알았다 그래서 그걸 굳이 전화해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음흉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번호를 어디선가 입수를 했어. 나음당해서 그래. 이런 비행신. 입수를 했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수를 했는데 그거를 왜 본인 폰에 왜 저장하는 거야? 어, 내가 불편한 게 많은 건가? 아니 나는 누구 번호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 존재를 알고 서로 간의 존재에 인식이 돼 있는 서로 간의 존재에 인식이 확립돼 있는 그 두 관계는 번호 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성사가 안 되는 건데 내 번호를 어디선가 입수를 해갖고 저장해갖고 코트 맞는지 카톡으로 확인하고 프사 바뀌는 거 막 확인하고 막 이거 너무 음흉한 것 같아. 거기다가 동성인데 어 진짜 어 오늘 뭔가 좀 혐오성 발언을 많이 하네요 제가. 근데 제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아우 막 지겨워요 사실은. 한 번씩 솔직히 제가 진짜 이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이런 짓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랑 나랑은 다른 거니까. 같이 인방을 소모하는 인방을 이제 그 취미로 보는 사람으로서 아 진짜 환멸나고 막 염증나 그냥 진짜 사람이 싫다? 예 네.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예 네. 그게 이제 약발방할 때 그러고 이제 게임하는 BJ들은 이제 뭐 배그하는 BJ들은 저격하는 새끼들 예 네. 진짜 싫겠죠? 어 터트려 죽이고 싶은 애들이 있어. 네가 BTS 전번 알았다고 생각해봐. 아 아니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BTS 전화번호 안다 그래서 그거 음흉하게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듣고 끊고 막 그런 악취미를 갖는 거 자체가 내 자신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동 아니야? 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장난 전화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이거 진짜 신께맹세코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장난 전화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 그 짓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수치심이 없으니까 어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전화하냐고. 나 항상 장난 전화하는 사람한테 항상 물어봐. 항상 전화하면은 아 뭐 정훈이 아니에요? 이 지랄해. 그러면 아 씨발 야 코트 형 맞는데 그만해라. 어? 야 지금 나 씨발 나 방송 안 하고 있을 때는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설교를 해 또 지겹게 설교해. 그러면 이제 아, 좀 그나마 좀 창피한 걸 아는 애들은 아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 그냥 친구가 번호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전화해봤는데 진짜 형님 맞네요. 진짜 방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팬입니다. 팬이면 풍선을 쏴 풍선을. 이 소비 안 하는 눈치 없는 개찐따 새끼들아.
전화해갖고 뭐 어쩌자는 거야? 나랑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할래? 어? 술을 마실래? 나랑 뭐 목욕탕을 갈래? 나랑 피방을 갈래? 그냥 제발 채팅만 해줘. 채팅만. 어? 좋아요나 눌러주고 댓글이나 좀 하나씩 달아주고 그게 맞는 거지. 왜 자꾸 다가오려고 해? 어, 아니 난 싫어. 정말 싫어. 동성애래. 동성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실히 좀 지킬 건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다가 전화 받으면 진짜 개쌍욕 나. 그래가지고 막 헤드립 존나 한 적 있어. 이성 잃어가지고 눈깔 돌아가지고 어? 야 참 니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야 참 니네 엄마도 씨발 존나 불쌍해. 어? 자식 새끼 씨발 너 20살인 너 몇 살 나 20살에 그랬냐? 20살 처먹고 어?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낮에 할 짓거리 없이 안부 묻고 어? 이지랄하고 어? 껄렁대고 야 참 불쌍하다 진짜 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진짜 막 억울해서 죽을라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그 정도가 아니로 그냥 단순하게 좀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자다가 장난전화에 깨면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항상 하는 말 또 그거야. 너는 한 명이지만 너는 네 스스로가 네 한 번 했겠지만 너 같은 놈이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어봐 어떻게 네 나의 하루는 이 씨발 자식아. 어? 진짜로 지겹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안 사라지니까 그럼 또 나한테 얘기를 해. 사람들이 야 번호를 바꿔 이 병신아. 번호 바꾸면 해결될 일인데 뭘 또 번호를 안 바꾸고. 어릴 때 휴지 라이터로 태워서 밖에다 던지고 불 지르기 버서스 장난전. 네 그래서 번호를 바꾸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번호 이 번호를 한 10년 가까이 썼어요. 근데 이 10년 정도 쓰게 되면은 그 번호 하나가 나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너무 갔나? 뭔가 신뢰라고 생각해. 번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 쭉 유지되는 사람은 어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카톡을 알 수 없음으로 뜬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뭔가 좀 인간관계 쉽게 휙휙휙휙 이렇게 막 좀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을 보고 존중은 하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뭐 이렇게 번호를 자주 바꿀까? 뭐 이렇게 알 수 없음을 자주 띄우고 항상 바꿀 때마다 번호 바꿨어요? 뭐 했어요?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낼까? 1년에 막 몇 번씩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손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냥 차단 기능인데 왜 그렇게 할까? 요즘은 차단한 것도 알 수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냥 차단을 하고 차단은 이제 그 저 상단에 그 입금하기를 눌렀어. 입금하기 버튼이 사라지면 이제 나를 차단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딱히 사는데 불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막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악질들한테 걸리면 스트레스 받죠. 예. 자꾸 막 이상한 데다 번호 뿌리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엄한 데서 전화 오고 그렇게 하니까 제 3자한테 가해를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조금이라도 괴롭혀 보려고 하는 거. 진짜 멘탈 약하면 그런 거에 맛이 가요 사람들이. 예, 은근히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BJ 하다가 은근히 스트레스 존나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뭐 정리하거나 뭐 아껴주는 팬들도 똑같은 부리로 봐버리고 이제 막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써버리고 공지도 없이 그냥 도망가고 그런 BJ들 은근히 많은 거. 방송인들 스트레스에 그냥 미쳐가지고 어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어. 왜냐면 터지는 거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러면서 막 현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 접는 사람들 많이 봤지. 괴롭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닥치고 넘어가 주세요. 이제 들어왔어. 반가워.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이고 영 어서 와.
근데 이제 뭐 많은 일들을 이제 또 겪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날은 막 하도니까 하나다 고마워 어떤 날은 이제 어떤 BJ한테 전화 온 적 있었어 방송인이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바이크 좀 빼달래 근데 시청자한테 그 부름을 받고 차 좀 빼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장난을 치는 거야 존나 열받더라고 시키면 뭐든지 한다 이러면서 장난 전화 해달라고 하는 그 뭐 자기 이제 유료 아이템 받고 장난 전화 해달라는 그 부름에 응답해갖고 나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차 좀 빼주세요 윤태훈 씨 맞죠? 미치는 거지 그럴 땐 진짜 부들부들하지 죽이고 싶지 이제 이런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겪어요 장난 전화나 뭐 이런 것들 뭐 타겠어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안 그래요? 네. 너무 이제 좀 내가 피해받은 것만 이제 자꾸 얘기하고 그랬는데 좋은 점도 많죠 좋은 점도 많죠 네. 아 오늘은 방송 이제 또 방종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더글로리 한 편을 쓱 보고 하겠죠 네. 뭐 무슨 내용을 아프리카 가가지고 얘기한지 안 궁금하세요? 오늘 본사 갔다 왔다 그랬는데 재계약 관련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코트야. 하는데 형아 바이크 방송할 때마다 바이크 기름통에 번호 적혀진 거 노출 많이 되는 거 알아? 저걸 말하는 저걸 말하는 그러니까 그 호철이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나 봐 내가 호철이 꼽주기 싫은데 오늘 두 번째니까 얘기한다 호철아 좀 제발 좀 씨발 지능 좀 키워 이 비응신 이 문두 아 그만하자 호철아 미안하다 내가 그냥 많은 걸 바랬다 눈치 X같이 없어 아 씨발 또 내가 너무 또 뭐라고 하면 네가 또 기가 죽으니까 넌 날 위해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제일 X같은 것 같아 난 널 위해서 해준 건데 상대방이 이렇게 화내고 그래버리면은 내가 되게 막 성격 파탄자 같잖아 괜찮아 호철아 얘기해줘서 고맙다 코트야 호철이 이 문든 병자야 너는 고마운 친구인데 가끔 선을 이게 왜 대인배가 되냐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뭐 제3자들이 봤을 때 나의 이런 모습이 내가 되게 성격 파탄자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아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객관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한 척은 아니고 그냥 아 너무 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유해진 거죠 제 성격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좀 배척하고 막 항상 그랬었는데 포레스트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포레스트 그때 사준 친구한테 좀 형 미안해 쉬쉬하는 줄 몰랐어 눈치 좀 나 없었어 유유유유 그래 고맙다 호철아 코트야 윤태훈 씨 대인배 같은 모습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포레스트 사줬던 그 친구한테 좀 별풍선을 뜯고 싶네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내버릴 것 같아서 포레스트를 이미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어요 유튜브 내에서. 예, 이제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저는 사실 잠깐 발만 담갔다 빼고 이게 발만 담갔다 빼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집을 빨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대작 게임이 나오게 된다면 계속 하겠죠. 근데 시간상 시간 관계상 이게 그게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방송 켜면 이제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가통하죠. 가통하면서 풍선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경매에도 좀 많은 관심을 이끌어야 하죠. 만약 컨텐츠 경매에서 굉장히 좀 너무 저조하다 다들, 그리고 뭔가 다들 남의 주머니로 재미 보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방송에 또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크죠. 예. 그러고 이제 잘 터졌다 그러면 이제 부담은 안 되고 오히려 열심히 해야겠다, 재미 줘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예, 뭐 약발방이 됐건 미스테리가 됐건 뭐 공포게임이 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줄타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매일매일이. 예, 그런 좀 뭔가 풍선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많죠. 아, 본사 갔다 온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운영자님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같은 이렇게 좀 엔터, 판, 그리고 뭐, 마크, 이렇게 좀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솔방 자체를 너무 잘하고, 또 이 바닥에선 굉장히 좀 관록이 좀 있고, 제가 굉장히 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자님들 사이에서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예. 솔방은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왜냐면은 방송이라는 게 다양성이 있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제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방송을 노력했었어요. 예, 그래서 막 내 어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재수없겠지만. 네. 야 뭐 지금 솔직히 뭐 볼 방송 없잖아. 하면서 막 나 솔방 잘하지. 내 방송 진짜 재밌지 않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겸손이 좋은 것 같아요. 겸손이 전혀 없었는데 예전에는 자기 어필 많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만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칭찬해 주시면 이제 감사한 거고 근데 굳이 막 그런 평가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이야기 그런 인정 욕구 이런 게 지금은 사라졌어요. 예전 인정 욕구가 되게 심해갖고 그것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었지. 내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노력 안 했다고 그래버리면 거기서 이제 오는 좌절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삐지게 되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누가 인정해주던 안 해주던 스스로 내가 부끄럼 없이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건 오늘 운영자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 누구한테도 얼굴 맞대고 방송 참 잘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대단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예. 그걸 이제 운영자님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좋았고 또 이제 재계약 관련으로 파트너 BJ를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조건에서 좀 약간 저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어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러고 왔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1년 더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것 같더라고. 밈 같은 것도 굉장히 밝고 또 뭔가 컨텐츠 하시는 거 있어서 예. 눈여겨서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예. 1년 뒤에 어디 가나요 하는데, 아니 저는 뭐 솔직히 플랫폼을 옮기는 게 저는 막 그닥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예. 플랫폼을 어디로 옮겨도 내 방송의 스타일이나 내 방송이 그 색깔이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뭐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아프리카 TV가 이제 아무래도 좀 방송에서 술 담배를 19세 걸어야 된다는 점 빼고는 뭐 저작권도 뭐 되어 있고 화질도 그렇고 방송하기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방송하기 좋은 플랫폼. 왜냐면 이제 개인 방송하기 좋은 플랫폼은 아니야 사실. 나한테는 좋은 플랫폼이야. 근데 방송 경험이 좀 짙거나 뭔가 좀 빠른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성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개인 능력에 비해서 성공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유형들이, BJ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랄까 내 스스로는 솔방을 하기 좋은 플랫폼이야 아프리카 TV.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코트야. 이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뭐냐면은 솔방하기 너무 힘들다, 시청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자꾸 이제 막 영향을 주고 뭔가 타 BJ 타 방송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방송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 자체를 다른 플랫폼을 잊어가면서 그런 걸 전환점 삼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존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실은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솔방하기 좋은 플랫폼이에요.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코트야. 형 머리 귀여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코트야. 얘기지. 장문 하나 반응?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아니 하지 마세요. 장문 쓰지 마세요. 예. 장문을 쓰지 마세요. 코트야. 아니 할 거야. 아니, 피드백 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형님한테. 하시려면 한 천 개 이상 쏘시면서 해주세요. 눈치 없게 갑자기 여기서 곤방대 들고 바로 끌게요. 미안해요. 예.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예.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아 그런 감성 옳지 않아요. 예. 코트야. 지금 진지한 이야기 중인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진지한 얘기 아닌데 여러분들이 되게 존중을 해주시네. 난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여러분들 눈치를 봤어요. 아이씨 이봐 지금 천다리 새끼가 뭐 그렇게 방송에 대한 뭐가 있고 막 이래. 코트야. 이렇게 욕할까봐. 아니 쇼키 간략하게 말하면 너 노력 안 했다 생각했어. 근데 지금 노력하고 있어 슈팔러마. 아 고맙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은 게 좋은 거죠. 네. 코트야. 그럼 무게 잡지만 안 잡아도 충분히 무거우니까. 아, 전 제가 무게 잡고 얘기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좋게 보시네. 감사합니다. 코트야. 내가 무게 잡았나? 내가 무게 잡았구나. 아니 18 근데 100개 썼는데 바로 지우는 건 28 더블로리 같은 새끼 응원하카.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풍선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미안해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감사한 거 아시죠? 예. 코트야. 사랑해 내 딸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다리 중에 무게 잡는 건 당신뿐입니다. 그치 좀 아쉽긴 하죠. 아무래도 좀 시청자 수가 좀 많이 많아지고 좀 이렇게 유입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코트야 거시청자인 척하는 10개 도안 쏘는 놈들 지은 위를 할 거면 쏘고 피드백 해주세요. 예, 그 말이 맞죠. 예, 감사합니다. 50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이제 유입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좀 좋긴 할 텐데 뭐 모르겠어. 근데 뭐 시청자 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에 맞는 방송을 해야 돼. 이제 나이대에 맞는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편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싶어.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입 털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게 아니야. 몸으로 막 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라도 하고 막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너를 너 스스로를 막 착취하면서 언제나 여기 있으면은 불만을 갖고 그래야 돼. 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코트야. 뭔가 악착같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게을러 보이고 하는 것만 하는 새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제 마음이 편해야 방송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가 스포 당했다는 거야? 알파 뭐야? 채팅으로 스포했나 봐요. 어떤 새끼가? 보내셨어요. 아시여덟 방금 스포한 세상 기업 이 죽어라. 만식이 교털? 나는 못 봤는데? 보내셨어요. 스포충? 저 새끼 지금 굉장히 좋아하겠네.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고 증오심을 불태우게 해갖고 남들 열받게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겠네. 예. 그런 걸로 약간 자기 스스로 양분 삼는 새끼인데. 코트야. 아니 뭔 일 있어 형? 표정이 왜래 어두워. 근데 저 새끼도 태어나갖고 엄마가 저 새끼 태어났을 때 면상 보고 스포를 당했으면 저 새끼가 지금까지 숨 안 쉬고 있을 텐데 맞지? 저 새끼도 지 인생에 스포를 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처먹고 음부털 수북하게 나갖고 대가리도 크고 사람이랑 완전 소통할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음흉하게 익명 믿고 남한테 족같은 짓 해갖고 기분 더럽게 만들고 코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우 늑대 엄마네. 저런 병신이 될 거란 걸 전마 모친이 알았어야 됐는데 아쉽네. 네. 코트야. 스포 당했으면 나음도 안 당했지. 코트야. 이것은 패드립이 아닙니다. 어마이 아바이 계시냐? 계신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걱정하는 겁니다. 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런 저 음흉한 새끼들은 언제나 내 쌍에 도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다른 수준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스포 당했던 거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좀 삭히셨으면 좋겠네요. 예. 코트야
나는 신이다 보면서 느낀 게 코트 형이 마음 잘못 먹었으면 사이비 교주 가능했을 듯. 코트야. 스포한 저색이 한마디 치고 어그로 이만큼 끌려서 혼자 딸 잡는다. 내가 뭐 사기꾼 이런 거 했으면 잘할 것 같다고? 왜냐면 사람을 뭐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나? 가스라이팅을 잘해서 내가? 씨발 그놈의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도 X같아 나는 진짜. 왜 씨발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야. 미안 인정이다.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나 지금 요즘 넷플릭스도 뜨고 있죠. 그 나는 신이다. 예. 안 봤는데 코트야. 나는 단순 사기 말고 교주. 아 교주라는 게 이제 뭐 나를 숭배하는 집단을 만든다는 거야? 아 그렇다면 난 실패했다. 코트야. 청나 주지 스님. 어 그렇다면 난 실패했어. 돈 많은 사람들을 엮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난 매우 실패했어. 이 종교 망했네. 맞아 사실 진짜 사람 잘 감는 거는 이제 역행들이지. 교본이 있고 막 매뉴얼 있고 막 이러잖아. 난 언제까지나 스스로 싸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지만 알아서 막 싸주고 알아서 막 숭배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편할까 방송할 때. 코트야.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 보러 표정하잖아 비.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시청료. 이거거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숭배하는 척해. 웃기고 자기들이 무슨 어린 양인 것만 얘기를 해. 어린 양 같으라고 있어. 늑대 같은 새끼들이. 불안 붙지 마라. 아이고 우리 구타유발 중님 감사합니다. 119개 고맙습니다. 18 종교 당했다. 예수 안 믿고 코트 믿었더니 돈 털리네. 많이 좀 털어주라. 부탁 좀 하자. 코트야. 울 교주님 절대 지켜. 코트야. 헌금보다 우승비 내는 게 더 싼 거 아니냐? 거기는 교회는 돈 걷는 시간 있잖아. 다음 주에 머리 잘라야겠다. 코트야. 그러니까 좀 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배달, 아, 배달 시켜야지. 배달 시키는데 김치찌개 먹자. 김치찌개 밥 먹어야지. 어. KFC 새로 나온 버거 오늘 먹는다며. 아, 그거? 유사 버거 말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다음에 이제 컨텐츠로 해볼게요. 예. 컨텐츠 준비해올게요. 어, 유사 버거. 댓글에 내가 개병신 버거라 그랬는데. 어. 닭가슴살 패티 위아래로 놓고 사이에다 닭가슴살 패티 놓은 거. 어, 개병신 버거라 그랬는데. 그건 버거가 아니야. 먹던데 문 닫았거든요. 어디로 줄까요? 뭐 평점 괜찮은 데서 뭐. 어. 자. 코트야. 유사버거 지금 먹으면 그 가격 내가 별풍 보냄. 안 된대, 배달이 지금. 응. 방송하는 시간이 워낙 늦어갖고, 어. 전화데이트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 나온 김에? 전대 한번 줘줄까요? 테스트도 해볼 겸. 네. 앞으로 뭔가 방송하다 분쟁의 요소가 있거나, 뭔가 오슈를 할 때건 언제건, 여러분들의 의견 좀 다이렉트로 좀, 예, 채팅보다는 좀 더 몰입감 생기게 전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예. 식모드 식모드로 바꾸고 이어폰 끼시고 누르세요. 번호가 뭐야? 배너에 있으니까 안 치셔도 돼요. 아, 이거 그러니까 통화 하고, 통화 어. 이때 뭐 저랑 얘기해 보지 언제 뭐 저기 하겠습니까? 예. 할 말 있으면은 전화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전화 데이트 다시 살렸어요. 인터넷 번호를 2주 동안 기다리고 심사를 받고